그것도 문방구에서 한 거야? 당연하지. 아 진짜? 너네 매일마다 천 원씩 근절시킬 거야. 우유를 딸기 우유로 바꾸는 걸로. 야.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이다. 아 쉬는 시간이다 얘들아. 그니까. 아 내가 또 재밌는 거 많이 가지고 왔어. 어 어디 야, 어디. 팽이 할래. 팽이도 있고 딱지도 있고. 야 팽이 하자. 그래 보여줘 보여줘. 이것도 있어. 그럼 뭐야? 먹을 거야? 칵 접는 거. 칵 종이에서 이렇게 막 해서 야, 많이 내가 알아. 야 나 초록색 줘 초록색. 초록색. 아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축구. 와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와 너 모양이 많아. 고생했어 피카츄. 야 휴니야 너 이거 잘해? 내가 좀 잘하지. 보여줘. 와 들어와. 우리 집 문구점 전재산과. 건다. 오케이 난 뭐 걸까? 나 이 딱지를 전부 걸게. 오 세다. 나는 이 가방까지 건다. 나도 이 가방 걸게. 애들이 어려서부터 뭘 자꾸 거는 걸 배워갖고. 난 목숨을 걸고 임해라. 오케이. 3, 2, 1, 고쇼! 오! 와우! 오! 와우! 넌 앞으로 평생의 노예다. 왜 이렇게 못해? 아니 이거 너무 튼튼해. 날 어 뭐야 끝났다. 아 이런 게 어딨어요! 나 지금 안 했는데. 야 괜찮아 쌤 아직 안 왔어. 그래 지금 빨리 하자. 야 쌤 지금 옆반에 계셔. 어 남판만 해볼래. 그래 이것까지만 딱 보고 가자. 그래 3교시는 과학 시간이야. 잠만요. 눈썰미 테스트 3 좀 대고 해야 돼. 좀 대고. 3, 2, 1, 고! 쉣! 오! 너 왜 못해? 아까 나 이겼는데. 어? 아니야 아직 멈추지. 어 아 이런. 선체로 죽었어. 선체로 죽었어. 눈 뜨고 죽었다고 하지 보통. 갈까? 어, 가자. 수업할까? 수업하자. 바뀌는 그림 찾기를 바뀌는 그림. 바뀌는 그림 찾기가 뭐야? 진짜 미안 나 뭔지 뭐가 바뀌고 뭐가 있는 거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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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알겠어 알겠어요. 아 알겠어 알겠어요. 태현이요 태현이. 맨 오른쪽 태현이. 너무 쉬운데? 연습 문제라 그런가? 바뀌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하나요? 날짜가 23일에서 22일을 바뀐 거 아니야? 그래 나 그냥 찍어 맞췄는데. 저도 그냥 찍었어요. 이타이 얼굴 원래 있었는데. 있었어? 어 맞네 날짜네 날짜. 아 그러네. 아 이걸 못 보네. 역시 수학 빼곤 다 잘하는구나. 어. 아니 저기 휴닝카이가 있어가지고 뭔가 휴닝카이 계속 집중하게 돼. 제가 막 생길까 사라질까 이걸 계속 보고 있어. 아니 이게 예시 문제로 너무 쉬운 걸 주니까 이런 걸 줄 몰랐네. 그러니까요. 왜 그랬어요? 아 이거 빡세겠다. 어 딱 봐도 어려운데? 한 번 다시 보여주세요.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아니 말이 안 돼요. 아 한 번 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아니 난 진짜 모르겠네.
뱀이 생기나? 아니 휴닝이가 서서히 막 눈을 감나? 아 뭐야? 아. 없어요 바뀐 거. 오케이 원래 이런 거는 해볼게요. 때려 맞추는 거야. 좋아. 네. 네. 태연 목걸이? 와 나도. 태연 목걸이 원래 있던데? 맞아 있었어 목걸이. 오 맞아. 오 맞췄다. 오. 헐. 아 이게 뭐야? 나 목걸이만 보고 있었는데. 나도. 다들 관찰력이 너무 없구만. 그렇네. 근데 이거랑 과학이랑 뭔 상관이? 고! 고! 뭔가 진행이 됐어요? 거짓말. 진짜 한 번만 더. 나 진짜 모르겠어.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 눈 크게 뜨고 봐보렴. 아, 뭔데? 아, 뭐야? 어? 오케이, 나 본 거 같아. 정답 적을게요. 오케이, 나 이번에도 때려 맞출게. 핸드폰이요. 의자, 가방끈. 우와, 저게 저렇게 내려왔어? 근데 눈치를 못 채겠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 문제를. 아 이거 주작이네. 팔만 팔만 봐봐. 팔만 봐야겠다. 이게 말이 돼? 아 조금씩 내려가긴 하네. 아 조금씩 내려가네. 근데 조금씩 내려가니까. 이걸 모르겠어요. 그렇네. 아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맞출 수 없는 난이도예요. 그럼 조금 더 쉬운 문제로 내주마. 저기 모래 자국 중 하나 없어지고 바뀌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지? 설마 파도가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 갈매기가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겠지? 갑자기 배 사라지는 거 아니야? 배 사라지고 벤치 생겨. 근데 아무도 눈치 못 채. 진짜 모르겠다. 난 진짜 모르겠다. 때려 맞춰야지. 하나, 둘, 셋. 튜닝. 구름. 오? 오? 이게 뭐였는데? 구름이 움직였지. 그쵸? 아, 구름이 사라졌지. 야, 아니, 구름이 움직여서 사라지지. 움직이면서 사라진 거죠. 이렇게 딱 확 바뀌는. 왜 눈치를 못 채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껌이죠, 그쵸? 그쵸, 그쵸? 우리 반이 과학을 못하네. 근데 1등이 있긴 하죠. 아우, 야 우리 막내들 와, 나 진짜 눈치 한 번도 못 채고 두 개 찍었거든요? 두 개 다 맞췄어. 축하해, 좋아. 와! 와, 축하해. 이것이 과학 영재? 역시 과학 영재. 저 그림만 보고 있으니까 허풍 나와. 5분 동안 토론을 한대. 근데 외래어 외국어 말할 때마다 벌칙이래. 아 재밌겠네. 바로 시작이야. 그래. 자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솟기 그리고 널 만나면 난 강아지가 되기. 난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솟기 할게. 왜? 멋있다. 나도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솟기. 왜? 우리는 결국 그게 왕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세계관을. 하고 나도 뿌리 솟으면 좋아. 뭔가 딱 뿌리 솟는데 딱 모자 쓰다가 딱 이제 본인은 숨기고 싶은 거지. 딱 이제 기도치 않게 딱 이렇게 공개돼서 와 멋있어. 와 멋있어. 와. 넌 무슨 느낌인지 알 거야. 범규랑 내가 강아지 되게 할래? 그래. 너네 왜 강아지가 되고 싶은데? 강아지 귀엽잖아. 수빈아 어떤 종이 되고 싶어? 좋은 질문이다. 좋은 질문이다. 나 근데 대형견이 좋아. 예를 들면? 머리를 스쳐가는 수많은 대형견. 종은 많은데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근데 널 만나면 난 강아지가 되니까 변신이 되는 거 아니면 누굴 만나기만 하면 강아지가 돼. 그 누굴 만나면 그냥 개가 되는 거야. 연준이도 어저께
그러면서 네, 잔. 예진이 형도 어제 되긴 했지. 되긴 했지. 재밌네. 재밌네. 근데 나도 한번 강아지 시점으로 돼보고 싶긴 해, 뭔가. 왜? 궁금해. 주인이 누구였으면 좋겠어? 일단 넌 아니었으면 좋겠어. 알았어. 누구 강아지가 되고 싶어? 아, 내가 강아지가 되면 주인이 누구였으면 좋겠냐고? 이 넷 중에서? 두빈이 단체 꺾어? 두빈이 꼬! 주민아 일로 와! 손! 나는 범규. 왜냐면은 나 휴닝카이랑 범규랑 둘이서 야, 이거 고유명사는 고유명사 솔직히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때려. 아니. 도시 이름도 다 고유명사야. 휴닝이나 다행이다. 두 번. 하나, 둘, 셋. 죽을래? 너 진짜 죽었다. 알았어. 그럼 일단 투표할까? 어떤 게 더 좋은지? 뿌리 솟은 인간인 게 낫지. 나도 그래. 난 뿔나도 멋있을 거야. 뿌리 솟는 게 더 좋은 걸로. 그렇지. 땅땅. 자, 다음 주제. 돌멩이 되기 행복한 바보 되기. 나 행복한 바보. 나 행복한 바보. 어쨌든 행복하잖아. 다 이미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둘은 이미 이런데. 그러니까. 축하해. 고마워. 고마워. 난 돌멩이가 되고 싶은데. 왜? 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축하해. 수빈아 너는? 나도 행복한 바보 되기 할래. 행복한 바보. 왜? 내가 행복하면 됐어. 뭐 남이 어떻게 보든 내가 행복하면 된 것 같아. 그럼. 오 맞지. 태연이 너는? 나는 돌멩이. 돌멩이. 왜? 나는 자주 돌멩이가 되고 싶어. 왜? 그냥 그럴 때 있잖아.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왜? 왜 그럴 때가 없는데? 이럴 때? 너네가 이럴 때? 맞지. 아 그리고 행복한 바보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게 싫어갖고 그냥 돌멩이 되는 게 나아. 나도. 근데 초등학생들이 비석치기 한다고 가져가서 몸뚱아리 이렇게 반토막 내면 어떡해? 아쉽게 된 거지. 안타깝게 된 거지. 그럼 다음 생에는 이제 건강하게. 아, 다음으로 환생을 하겠다. 그치 그치. 더 튼튼한 돌로. 곰부리. 오! 잘했다! 야 잘했다! 야 뭐야? 잘 만든다. 해피! 어? 해피! 내려! 멈춰! 멈춰! 내려, 멈춰! 아우! 아니 근데 너무 잘 만들었다. 그니까. 재능상인 게 이 형, 아니야? 야, 이 형 재능이 있다니까? 그니까. 진짜 잘하네. 진짜 잘해. 오케이. 행복한 바보 되기야. 아. 우와! 자, 재능. 휴휴휴의 그 너 이미 걸렸어. 빨리 옆 사람들이 아 너 서로 멈춰 할래? 그래 외려 멈춰해. 외려 멈춰. 아 내려 멈춰. 서로 해주는 거야? 다음이 세계가 불타버리기 그리고 끝이 없는 기말고사. 나는 끝이 없는 기말고사. 바보림 요즘. 오 대신에 그러면 친구들도 같이 못 놀잖아. 아 괜찮아 나 혼자 놀지 뭐. 아니야. 연준이는 기말고사 굴하지 않고 놀 거야. 맞아. 기말고사 난 잘 볼 필요가 없거든. 나도 끝이 없는 기말고사 할래. 그냥 불타버리면 남는 게 없어. 나는 세계가 불타버리기. 왜? 저 노래 아무도 안 챙겨줘서 내가 챙기고 싶어. 나도 세계가 불타버리기. 왜? 멋있잖아.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와. 뭐야? 이 포즈.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써? 자. 써. 뭐라 했는지? 자세. 1영 아. 야, 야 진짜 야, 너무 야 너무 이게 뭐야? 외래어. 영어를 썼어. 아니, 외래어를 쓰지 말고 네가 말한 외래어를 쓰라고 바보야. 와, 엉덩이로 외래어 쓰고 있네. 난 외래어 쓴 줄 알았어. 맛있어. 유현 진짜 진짜 바보 아니. 진짜 그러니까 행복한 바보 아닐까? 아, 영어로 쓰는구나. 뭔 소리야? 야, 난 매력 저 한글을 쓴 줄 알았어. 수빈이는? 나도 세계가 불타버리. 왜? 난 약간 그런 로망이 있어. 이제 약간. 오케이. 로망은 왜? 매력. 로망이 영어야? 매력이야. 매력이지. 낭만이라 했어야지. 꼬리 좋아. 본인도 썼네. 같이 써. 영어니까. 와 이거 수빈이 얼굴 크기 많은데? 아 예. 됐다. 야 나 이거 진짜 한 20년 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 나도. 수빈이 엉덩이 커서 잘 보이겠다. 잘 보이나요? 자, 전 약간 그런 낭만이 있어요. 네. 전 항상 이렇게 혼자 상상을 해봐요. 생존하는 세계관에서 나는 무기로 활을 써야겠다. 아니면 총을 써야겠다. 왜? 우리 팀이 한다면은 약간
연준이 형 약간 방패? 우리 동료라고 해야지. 우리 동료? 방패? 아 역시!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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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보자. 그래. 강태현 좋다, 약간 좋다. 이거는 이제 내 상상이니까 강태현 약간 마법. 나는. 너 그냥 이렇게 약간 발로 뛰는 조금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나 뭔지 알아. 이동 속도가 빠르고 뭔가 그런 느낌 아니야? 약간 건물 막 타고 다니는. 어, 약간 뭔가 그런 게 어울리지 않아? 느낌이. 어, 난 약간 봉규 그런 게 어울리는데. 넌 약간 치료사? 치료사. 어, 동료 다치고 오면 이제 치료해주는. 아프지 마. 최전방에서. 나는 최전방에서 이제 연준이 형 뒤에 숨어갖고 활 쏘고 총 쏘고 이제. 재밌겠다. 재밌겠다. 나는 만화 추천해주세요. 꼭 보겠습니다. 나는 소설 추천합니다. 나는 우리 세계관 있잖아. 거기서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칼 쓰잖아. 맞아. 다 각자 그 있잖아. 그거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 힐러야. 나가. 야, 너 눈치 빠르다잉? 아무도 몰랐을 텐데 말이야. 와, 너무 정확해. 잠시만. 잘 쓴다. 쟤 뭐야? 저 다시 할게요. 아까 이걸로 써주세요. 쟤 뭐야? 아, 아까 영어로 써가지고. 혹시나. 나도 영어로 썼는데. 아, 그래? 아, 몰라? 이걸로 써주세요, 저. 힐러네. 다음 급훈 정하기. 급훈. 나 하나 생각났어. 뭔데? 뭔데? 시영님이 보고 있다. 좋다. 좋네. 아, 급훈 쓰려고 했는데 영어가 들어가 있네. 해봐. 나처럼 살기. 그럼 나는 저처럼 살지 말게. 아니면은 모아 모아 끼운 어때? 어, 좋은데? 괜찮다. 괜찮은데? 아무 의미 없는데 귀엽잖아. 우리 좋다. 모아들도 같이 즐길 수 있게. 그래. 모아 모아 끼웅. 그럼 모아 모아 끼웅으로 하자. 그래. 선생님, 우리 반 급부는 모아 모아 끼웅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반 급부는 모아 모아 끼웅. 모아 모아 끼웅. 오. 야, 점심 시간이다. 어, 밥 시간이다. 밥 뭐야? 야, 오늘 맛있는 거 뭔데? 뭐 나오는데? 잠시만. 오곡밥. 오곡밥. 소고기 묵국. 소고기 묵국. 야, 이건 돈가스 계란말이 김치 짜요 짜요. 어. 짜요 짜요. 짜요 너무 맛있겠다. 와, 얼려 먹으면 진짜 급식 감성이다. 먹자 우리. 밥 먹자. 균형이 배고파. 완전히 배고파. 와, 맛있겠다. 어, 짜요 짜요 많은데 두 개 가져가도 되겠지? 야, 야, 세 개는 좀 아니지. 너 왜 세 개 가져가? 내 카드랑 바꾸자 자리. 고마워. 뭐야 너? 잘 먹겠습니다. 야, 김치 맛있겠다. 야, 이거 너무 오랜만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바로 먹어도 되는 거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 아, 맛있다. 아직 안 먹은 거 아니야? 야, 김치가 미쳤는데? 잘 먹겠습니다. 아. 와, 얘 급집한 봐요. 편식하면 못 써. 휴니야, 너 계란 귀신이야? 나 계란 너무 사랑해. 진짜 기가 막히네. 와, 난 급식 진짜 오랜만에 먹어. 우리 학년마다 달랐던 것 같은데, 그 순서가. 우리 중학교 때는 되게 확실했어. 무조건 3학년부터 먹으러 가. 우린 그런 거 없었는데. 우린 급식실이 두 개인가 세 개 있었어. 너는 급식 시간 때 뭐 하고 놀았어? 축구 아니면 경도. 우리도 축구 많이 했던 것 같아. 축구 하거나 조금 나이 들고서는 이제 그냥 마실 나가서 산책하는 걸 제일 좋아해. 나이 들고선? 어. 얼마나 먹었다고? 와, 뭐야? 언급 반은 90년대 초중반생들이야. 요즘에 황금전사 골드런 하는 거 봤냐? 이거 뭐야? 난 처음 들어봐. 난 진짜 황금전사 골드런 그거 재밌지. 그거 그러니까. 달리기잖아, 달리기. 그렇지, 뭐야? 달리기 너무 잘하더라. 슬램덩크.
드래곤볼. 정글은 언제다 맑음 뒤 흐림 이거 몰라요? 몰라. 그게 뭐야? 어 이거 몰라? 나 나만 아는 건가? 요리왕 비룡은 알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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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로로! 로로로로! 아 그게 요리왕 비룡. 어 요리왕 비룡. 미미. 이누야샤. 아 이누야샤 진짜 레전드긴 해. 나 처음으로 2D한테 사랑에 빠진 게 가영이긴 했어. 나도 금강 너무 좋아해서 진짜로. 근데 너 가영이 파지 너? 이건 아니야. 너 금강파야 가영이 파야? 난 금강파인데. 그지 이게 맞지. 난 금강이 좋아했어. 진짜 가영이가 진짜 제일 불쌍해 진짜. 금강이 불쌍하지. 금강이 너무 불쌍해. 무슨 야 가영이는 결국에 됐잖아. 금강 얼마나 불쌍해. 나 진짜 금강 진짜 마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파 진짜. 그쪽 두 명은 이누야샤 안 봤어요? 아 이거 가영파 금강파의 못 기다니 좀 캐로로. 아, 캐로로 오랜만이야. 캐로로 다들 타마마 좋아했지. 난 도로로 좋아했어. 아 그래? 난 닌자 좋아했어. 난 기로로 좋아했어. 좋아. 난 타마마 좋아했어. 넌 타마마? 응 귀여워서. 난 딱히 끌리는 없었어. 아 그래? 연준이 형 타마마 안 봤어요? 아 캐로로? 안 봤어. 아 캐로로를 안 봐? 캐로로 안 볼 수가 있나? 야 근데 어렸을 때 그런 거 하지 않았어? 학교에서 갑자기 어떤 애가 캐럭캐럭캐럭캐럭 하면 기로기로기로기로 구루구루구루 도로도로 구루구루구루구루 기로기로기로 타마타마 구루구루구루 도로도로도로 기로로 남자들한테 인기 많았는데. 기로로가 제일 인기 많았어. 응. 타마마가 열받으면 광선 쏘고. 맞아. 입에서 뿜고. 아, 대충 90년대 초 중반선이랑 비슷하네. 네 저희도 6에서 한 저 40%는 알아요. 롱런한 작품들은 다 알아요. 호빵맨 이런 거 어떻게 몰라. 아니 드래곤볼 본 사람 없어? 나 봤지. 사다라 드래곤볼 이거 아니야? 그치. 남행열차에 아 너네 어제 월드컵 봤냐? 아 봤지. 아 장군이지. 아 이제 2002년 이거 월드컵을 볼 수 있다는 게 난 진짜 천만다행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02년생부터는 다들 너네 월드컵 못 봤지 이제 이걸로 계속 시작될 거라고 아마. 그러니까 맞아. 아니, 지금 태어난 애들 진짜 불쌍하다. 근데 02년생 6월 전까지는 봤을 거야. 어떻게 봐? 본인을 기억이 안 나겠지. 하지만 봤을 거야. 맞아. 근데 막 이제 본 거지. 8월쯤 태어난 애들부터는 진짜 못 봤겠지. 그렇지. 불쌍한 녀석들. 불쌍한 녀석들. 그게 누굴까? 너무 불쌍하다. 내가 장담하는데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EP에 득점왕 나온다. 그러니까 아, 야, 내가 장담할게. 거뜬하지. 진짜로? EP에 득점왕도 나오고 빌보드 가는 가수도 나온다 진짜. 거뜬하지. 그때 가서 한번 보자. 그래. 자 얘들아 밥 다 먹었지? 응 다 먹었어. 어 배불러. 아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깜짝이야. 저기 많이 남았어. 더 먹어. 뭐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배부르다. 이제 치우자. 그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종례만 하면 된다. 맞아. 가자! 야, 수빈아, PC방 갈래? 당연하지. PC방 던파기? 던파 갈까? 우리 반 학생들, 선생님 말도 잘 듣고 너무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들 알림장 꺼내서 날짜부터 쓰렴. 네. 와, 이거 뭐야? 와, 이걸 안 써봤어? 어, 이게 뭐야? 우와. 이런 게 있어? 야 얘들아 너네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본다? 우와! 우와! 아 너무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야. 너네 이거 알아? 이 푸시케 이 나쁜 놈? 어 뭐였지? 나 그리스 로마 신화랑 어디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와이드 시리즈 나도 정글에서 살아남기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뭔 내용이었지? 이게 왜 쓰레기더라? 그러니까 푸시케가 에로스를 믿고 눈을 뜨면 안 됐는데 너무 궁금해서 눈 떠갖고 에로스가 너는 나를 배신했어 이러고 떠나는 거야. 오늘 며칠이야? 26일 수요일이란다. 26일 수요일? 날씨 우리 맑음으로 할까? 그래. 이제 선생님 말 잘 받아 적으세요. 동화책 한 권 읽기, 수학 2등책이 따른 문제 풀어보기, 가족 칭찬 한 가지씩 하기, 복도에서는 뛰면 안 돼요. 준비물은 가족 사진과 새겨비가 풀과 가기, 체육복, 구두관리 휴지 2개, 안성 수건, 다음 주 월요일에 과학상상 그리기 대회 있습니다. 아 짜증나. 잠깐만요. 선생님 저희 그냥 보내기 싫으신 거죠 이 정도면?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상관없단다. 처음에 뭐라고 한 거야? 나 두 개 들었어. 가족 칭찬하기. 나도 딱 그거 들었어.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과학 경시대회 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과학 상상 그림. 아, 과학 상상 그림. 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다시.
공화책 한 권 읽기, 수학 2 김책 읽다 온 문제 퍼보기, 가족 칭찬 한 가지씩 하기, 복도에서는 뛰면 안 돼요. 등기구는 가족 사진과 새벽 일과 풀과 가기, 체육복, 등원이 휴지 2개, 안 쓰는 수건, 다음 주 월요일에 과학상상 그리기 대회 있습니다. 체육복 두루마리, 체육복 두루마리 휴지 2개, 안 쓰는 수건, 가족 사진 챙겨오기야. 이거 그냥 준비물이야. 두 번째가 수학 2 김책인데 난 첫 번째 거 모르겠다. 동화책 읽기요. 동화책 읽기 딱 한 번만 하고 그 전에 막 가위랑 풀 있었는데. 체육복 두루마리 휴지 과학 2개. 상상 그림 말이 휴지라고. 상상 그리기 대. 상상 그리기 대. 과학 체육복. 자, 한 번 더 틀어주면 돼. 집 가고 싶어요. 선생님 보내주세요. 줄 서. 자. 비켜. 집에 간다. 잘 들어봐. 들렸어 나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 준비물이. 가족 칭찬 한 가지씩 하기. 복도에서는 뛰면 안 돼요. 준비물은 가족 사진과 새벽 일과 풀과 가기. 체육복, 두루마리 휴지 2개. 잘했어. 아니 내가 지금 못 듣고 있는 그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만 적으면 돼. 스로 시작하는 준비물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스케프? 스가 아니야. 스가 아니라고.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스케플? 아 짜요 아, 하나는 교환해요. 한 번 더 들려주세요. 계속 맞춰서 공화책 한 권 읽기, 수학 2 김책 읽다 온 문제 풀어보기, 가족 칭찬 한 가지씩 하기, 복도에서는 뛰면 안 돼요. 준비물은 가족 사진과 새벽 일과 풀과 가기, 체육복, 두루마리 휴지 2개, 안 쓰는 수건, 다음 주 월요일에 과학상. 난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아니 이렇게 들어도 모르겠어. 아니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거 가지고 오란 적 없는데? 몇 글자예요? 세 글자인데. 세 글자? 공화책 한 권 읽기, 수학 2 김책 읽다 온 문제 풀어보기, 복도에서는 뛰면 안 돼요. 준비물은 가족 사진과 색연필과 풀과 가위. 두루마리 휴지 두 개. 뭐야? 나 아직 모르겠네. 수건. 다음 주 월요일에 과학 상상 그리기 대회 있습니다. 가자. 수교가 뭐야? 너네 안 들렸어? 야, 나 간다. 나 모르겠는데. 야 이거는 가족 사진과 수교? 아니 시옷은 맞아 근데. 세겸? 비슷해.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족 기억 안 난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 아니 근데 아니 발음이 안 좋으셔. 색연필이라고 그러니까, 안 들려요. 알고 들어도 조금 하고 색연필 막 이렇게 그래요. 전 색연필 챙긴 적이 없어요. 크레파스나 이런 거 챙겼지. 오, 색연필이 보통 색연필이랑 사인펜 많이 하잖아. 감사합니다. 퇴근! 퇴근? 아, 하교! 고생하셨습니다. 야, 너 가방은? 너 학생 아니지? 퇴근하자.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은 복장을 보니까 뭘 할지 알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호신술을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잘하네. 벌써 하나 맞았어. 왼쪽, 오른쪽. 잘했어요! 나 몸풀기가 이거였네요. 아! 헤이. 아! 최고의 학생이에요. 호신술의 귀재예요. 와, 유도 진짜 잘해. 대박.